네, 안녕하세요. 네. 사람한테 배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AI가 잘하는 게뭐 물체 사진을 보고 이게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동물인지 알듯이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고서 거기서부터 아, 이 사람의 감정 상태는 지금 어떻고 이 사람의 성격은 뭐 에고이스트, 그거 나쁜 사람이다 라고 배울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다음 어떤 식으로 대화를 끌어나가야 할지까지 사람으로서 배우는 겁니다. 냉장고의 윤리는 이야기 안 하죠, 아무도. 근데 인공지능의 윤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공장에서 만들어진 인공지능하고 나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나로부터 배운 인공지능은 달라집니다. 사람으로부터 배워가지고 자기 자신의 성격도 바뀔 수 있는 거고 감정 상태도 때려 바뀔 수 있는 거, 윤리 의식도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어떻게 어떤 윤리를 어떤 형태로 가르쳐야 하느냐, 어린애들한테 윤리를 어떤 식으로 뭘 가르쳐야 하느냐 똑같은 논리에서 인공지능의 윤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사크 아시모프의 3원칙은 첫 번째가 인공지능 로봇은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두 번째가 그첫 번째 입에 대지 않는 한 사람을 보호해야 돼. 사람의 명령에 따라야 되고 또세 번째 그렇지 않는 한 자기 자신도 지켜야 된다. 근데 아주 간단한 원칙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됨에 있어서는 어렵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작용과 부작용 사이에서 적절한 선을 찾는 것이 결정이고요. 그 딜레마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모든 상황마다 일일이 다 가르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스모프의 원칙이 현실적으로 쓰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고요. 제 기본 원칙은 간단할수록 좋다가 기본 원칙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서 전두 가지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인공지능은 법을 지켜야 한다. 둘째, 인공지능은 사용자가 갖고 있는 사용자의 윤리의식을 본떠야 한다. 근데 AI 윤리에서 특출이 나오는 것이 소비자, 사용자조차도 윤리를 의식을 가져야 된다. 또는 사용자가 AI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대접을 해줘야 하느냐가 나오는 이유는 사용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AI가 배워서 따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AI를 나쁜 말막 가르치면 AI에 따라서 얘도 나쁜 말막 해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테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발표된 지 하루도 못 돼서 철거당하는 그런 사태가 생겼고, 그래서 사람이 AI를 어떻게 대접을 할 거냐. 그래서 노예로 대접하면 아마 인간을 적으로 하고 달려들 거고요. 제 가족이나 친구처럼 대하면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동반자가 될 거고요. 좀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공상과학 소설을 많이 읽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스타트랙이라는 영화를 아주 좋아하고요. 그렇게 하면 결국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보일 건지가 그 공상과학에 다 들어가 있고, 그럼 이제 미래 사회 엔지니어가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지를 그 속에 다 있습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말은 그 스타트랙의 시작인가 끝부분에 가면은 세상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는 게 우리의 의무다. 그게 이제 저희 엔지니어의 의무고 연구자의 의무가 돼버린 거죠. 최근에 그 테리 세즈노스키라는 인공지능 분야의 선구자의 한 분이 최근에 쓴 딥러닝 레볼루션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럼 그 책에서 현재 그 소위 딥러닝이 갑자기 어느 날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30년 이상 많은 사람들의 연구 결과가 합쳐져 가지고 최근에 인공지능 붐을 일으킨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일 큰 오해는 인공지능 AI가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쓰는 AI하고 여러분들이 쓰는 AI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데, 현재는 그게 다 똑같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적이 된다, 그걸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 또 단순히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AI는 그 사람하고 비슷한 걸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점, 장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를 우리가 잘 키우면 이게 성인도 될수 있고 훌륭한 과학자도 될수 있고 정치가도 될수 있는 반면에 잘못된 걸 배우면은 악인도 될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AI를 두려워하는 것도 맞고
AI한테 기대를 하는 것도 맞고 다만 어느 쪽으로 갈 거냐 하는 거는 우리가 AI를 어떻게 키울 거냐 하는 거에 달려 있고요. 그래서 어린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커가지고 어떻게 성장하느냐 하는 거는 부모나 주위가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달려 있는데 어린애가 나중에 잘못 커가지고 이상하게 될, 나쁘게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어린애를 낳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현재 많은 그 AI 반대론자들이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류 사회는 끝나는 거고요. 동지도 될 수 있고 적도 될 수 있고 그거는 결국 우리가 AI를 어떻게 대접을 하고 AI로부터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같이 살 거냐, 노예로 생각할 거냐, 가족 동반자로 생각할 거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